웰컴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가 집에서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덕킹과 위빙을 제가 한번 좀 쉽고 천천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드리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덕킹과 위빙 운동도 되지만 상대 주목까지 피할 수 있는 아주 일거양득 아주 그냥 아주 권투 한계에도 좋은 효과 아주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우리가 근접거리에서 덕킹 위빙을 하잖아요. 우선 덕킹 보세요. 덕킹 덕킹 자 덕킹과 하나와 둘은 연결 동작이 아니죠. 하나 갔다가 원위치 쑥 상대 중 나오면 앞으로 쑥 숙일 수도 있고 나오면 쑥 뒤로 숙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연습할 때 완벽하게 체중이동 완벽한 체중이동 앞발에 체중이동이 거의 가야 돼. 뒷발 특히 체중이동 체중이동 넘어가 권투는 체중 싸움인데 뭐 한 3kg 안 돼 체급에 뭐 3kg 안 되는 경우도 많죠. 완벽한 체중을 실기 위해서 완벽한 체중을 나의 주먹에 특히 이쪽에 넘겨서 넣으면 실겠는데 반대로 쑥 갔다가 여기서 빵 더킹 반대로 더킹 그렇지 더킹 더킹 이때 반대 쏜 가드는 바짝 붙여주고 이해가시죠? 뒷다리 허리 돌아가면서 어깨 허리 뒷다리 3일치가 돼서 앞발에 체중을 실어줘요. 쑥 여기서 뭐 바디든 위든 반대 더킹도 붙었을 때 빵 빵 그대로 위빙 쓱 완벽한 체중이동 완벽한 체중이동 가드와 체중이동 중요한 거 일어나면 안 됩니다. 일어나면 불안해져요. 날아가고 몇 번 하고 프로펠러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. 하체 안정 쓱 일어나서 안정이 된 상태에서 빵 쑤셔야 돼. 쓱 안정이 된 상태에서 쑤셔줘야 된다. 연습할 때 물론 샷 때는 빨리 때려야 돼. 이거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은 연습할 때는 완벽하게 완벽한 체중이 높고 완벽한 가드 일어나면 안 돼. 경고 가드 옆구리 바짝 붙여가지고 최대한 붙일 수 있어. 견고하게 견고하게 오프이 되고 막 커지고 높아지고 그거 아닙니다. 더킹 더킹 위빙 위빙 이게 되면은 더킹 갔다가 위빙 갔다가 위빙 갔다가 더킹 갔다가 위빙 위빙 더킹 더킹 위빙 위빙 이것도 되면 이제 주먹까지 한번 싹 한번 싹 한번 위아래 좌우 더킹 위빙 할 때는 원투는 좀 무리가 있죠. 근접거리니까 근접거리니까 뭐 바디 뭐 쑥 바디 주고 뭐 엎어주고 훅 주고 엎어주고 쑥 더킹 완벽하게 더킹 더킹 위빙 위빙 완벽한 체중이동 더킹 더킹 위빙 위빙 완벽한 특히 이리 갔다가 이리 올 때 다시 두 번째 이리 올 때도 다리가 완벽하게 와야 돼요. 약간 어설프게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. 완벽하게 넘어와야 돼. 연습할 때 완벽하게 넘어와야 라이트 그냥 쑤셔버리지. 이해가시죠? 더킹 더킹 위빙과 더킹은 동작은 굉장히 더킹 동작, 위빙 동작 거의 뭐 90% 100%까지도 흡사해요. 근데 가는 과정만 뿐이죠. 나올 때 쓱 위빙 훅으로 쓱 나올 때 위빙은 훅 더킹은 스트레이트 싹싹싹싹 여기 좀 얇아지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슬리핑 뭐 그런 식으로 쓱쓱쓱쓱 더킹 더킹 위빙 위빙 가드 붙이고 안정된 자세 낮춰진 자세에서 체중이동 가드 올리고 정확하게 한 번 더 더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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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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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체중이동 가드 올리고 견고하게 운동 굉장히 운동도 되고 상대 주목도 피할 수 있는 복싱 스킬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뭐 소화하기 소화시키 소화제로 운동하셔도 좋고 잠자기 전에 한번 하고 샤워하고 주무셔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고 몸풀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함께 만들어 가시죠. 파이팅 아주 할 수 있다.